지금 교수님 통화가 됐거든요. 지금 이제 들어오실 거라서 조금만 네요. 아, 들어오셨네요. 자, 마이크 켜고 환영해 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Nobody answer. There it is.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제 됐습니까? 네,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23명 계시네. 네. 아, 다 올 거예요. 아, 좋다. 좋다. 아, 새벽에 이렇게 그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잠을 제가 깨워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저 근데 네, 여기는 새벽입니다. 새벽 4시입니다. 네, 네. 아, 지금 거기 썸머 타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한 시간 차이가 있고. 예, 여기 4시이고 여러분은 7시죠. 네. 자, 일단 여러분께 그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마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우리 한국학,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그 역사를 공부하시는 여러 학자분 중에 한국에 대한 애정과 이 열정은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시고, 그것도 최근에 뭐 여러 이슈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또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일단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저희 관광통역 안내사를 위한 왜 한국 사람은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를 저희가 이제 상의하다가 이 주제를 정했어요. 아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오늘 2시간 걸쳐서 하게 되고요. 50분 하고 10분 쉬었다가 50분 하고 10분 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정말 그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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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주, 아주 친절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장거리, 저기, 줌으로 이렇게 대화, 나는 강의라고 하지만 대화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질문을 좀 제가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제니, 우리 어떻게 만났지요? 저기 RAS에서 만났지요? 네, 저희 RAS라고 저희 굉장히 오래된 로얄 아시아 왕립 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한국에 와 계신 연구자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 또 한국에 계신 여러 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원래는 계속 그 강의를 하고 한국에 대한 또는 아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그때 저희가 교수님을 뵀었고요. 네, 그때는 실물로 이제 술집에서 막걸리 하면서 뵀었죠. 저기 난 우리 저기 저 서머셋에서 만났다는 거난 기억하는데 네. 네. 저기 저 여러분의 일을 저 제니 외에 혹시 박종 저 셰런 파크이라고 아시는 분 지금 계시나요? 네,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오늘은 여기 오신 분이 없네요. 그쪽에. 네. 또한 안병주, 비비안 안이라고 또저 그분도 계세요. 저 하여튼 그두 분하고 한국에 한 30번 정도 제가 학자를 모시고 답사하면서 세미나 하면서 답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이 제가 직접 잘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너무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저 외국 사람을 위해 한국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좀 제가 저 직접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의 하는 일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 저 일부 영어 가이드 하시면서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근데 영어 저 별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서 오늘 한국말로 하기로 했지요. 오늘 주제가 Why don't Koreans speak Chinese? 그 말은 아 왜 중국말 못 하느냐 보다도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중국은 요새 뭐라고 할까 우리 미국 말로 China is the gorilla in the room. 한 방에 고릴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 방에 3, 4, 5, 6명 있는데 갑자기 고릴라만 한 들어온다면은 완전히 잡류하는 거잖아요. 이 방에 저기 그러니까 China is the gorilla in the room. 또 역사상에 요새 중국은 좀 시끄러워요. 아주 형편없는 나라 하다가 지금 아주 세력 있는 나라로 옮길 때는 조금 뭐랄까 교만스럽게 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또 요새는 요새는 중국 사람이 아 하는 말이 저기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하는 소리인데 그런 거 같으면은 그런 거 사실이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중국말 하는 거죠. 근데 안 하지 않나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해요. 그 주제는 조금 다르게 한다면은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해요. 그 무슨 소리냐면은 중국한테는 항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은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따로 독립돼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hy don't Koreans speak Chinese? 또 Koreans speak Korean이라는 말은 문화상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정옥 씨, 스크린은 제 스크린으로 저한테 호스트 해주세요. 네네.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했으니까요. 네. 네. 여러분 잠깐 기다리시고 그 말씀 아까 소개 말씀으로 합시다. 또 네, 하는 동안에 네. 여러분 raise hand 할 줄 아세요? 저기 예 그렇게 해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Unmute 해가지고 I have a question 뭐 난 질문 있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가 두 시간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요. 오케이 아직 안 왔어요. 공유가 지금 됐는데 안 됐을까요? 그만했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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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아 그만했죠. 제가 우리 파워포인트 여기네. 이거 제 스크린이에요. 하이쿠 관계, 시조 관계. 여기 투어 가이드 여기에요. 여기 됐구나. 여기 for tour guides 여러분을 위해. 네, 잠깐만요. 네. 오케이, 됐죠? 여러분 네, 잘 보이는데. 제 스크린 잘 보이죠? 네. 오케이. 제가 이 강의를 한국말로 말로
말로 준비했는데 글씨는 저 영어로 썼습니다. 네. 난 게을러서 네. 한글로 써야 되는데 제가 한글 잘 저 맞춤법 저 스펠링 잘 못하니까 좀 제가 그냥 저 쉽게 영어로 했는데도 여러분 다 영어를 볼 줄 아는 거 압니다. 아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 한국에 대해서 새롭게 여러분 들어주지 않은 부분을 좀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하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한국 문화하고 중국 문화하고 저 비교하려고 합니다. 저 여러 가지로 또 여기 오늘 7월 13일 여러분 저녁 7시인데 저는 새벽 4시입니다. 같은 13일이에요. 오케이. 제가 한국을 새롭게 보려고 또한 중국은 올바르게 그러니까 합당하게 보여주려고 한데 무슨 소리냐면은 중국은 요새 광대요. 조금 너무 말이 조금 너무 크게 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중국은 위대하고 훌륭한 나라예요. 그거 틀림없는데 근데 올바르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해하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여기 중요한 테이크어웨이라는 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뭘 알아야 한다고 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아까 그 말씀이에요. Korean speak Korean. 이것은 아주 의미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중국어 썼죠. 옛날에 중국어 썼는데 제가 이 책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은 표지에다가 읽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유교 사회의 창출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한자죠. 이 책은 97년에 발행한 책인데 출판사는 여기 일초각 아주 일명 출판사인데 이 책 발행하고 나서 한 1년 후에 난 출판사 방문해 가지고 책 어떻게 잘 팔리는지 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사람이 선생님 관심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이 책은 표지에다가 한자 하는 책의 우리 출판사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이후로 한자 그만큼 안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한자 쓰는 것은 틀림없는데 근데 한국말 쓰는 거죠. 중국말 안 쓰는 거죠. 한국에.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상으로 어디 가지나 한국은 독립돼요. 바로 독립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비슷한 말로 여기서 Korea has never been conquered by another country until the 20th century. 20세기는 일본 시대는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 있는데 그 역사상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중국하고 비교한다면 가만히 있자 이거 왜 안 가요? 여기 중국에 다른 나라한테 점유 그러니까 항복한 일이 아주 여러 번 있어요. 보세요. 기타는 중국은 한 200년 동안 북쪽에만 잡아먹었습니다. 기타는 한 후로 여진은
한 100년 동안 북쪽에 잡아먹었습니다. 또 중국은 독립하다가 몽고 왔어요. 몽고는 역시 100년 동안, 84년 동안 저 전체를 잡아먹었죠. 중국을. 또한 저 만주는 저 250년 동안 전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 사람은 자랑하려고 할 때에 저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한국은 그동안 어디까지나 독립한 거예요. 저기 저 가만 있자. 예, yeah, 됐어요. 저 새로 오신 분들 계시네. 예. Yeah. 아, 또한 중국은 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생각한다면은 저 중국은 저 지금이라도 홍콩 일부는 있잖아요. 홍콩은 저 영국 또 마카오 저 그 일부는 마카오인데 그거 저 포르투갈 한 건데 저 한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일부 잡아먹는 거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국은 저 비평 있으면은 분단됐다는 거. 분단됐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근데 분단됐다는 것은 한국 내부에서 이렇게 싸움이 있어서 분단되는 거예요. 물론 외부 세력은 있긴 있지만 중국처럼 외부 세력한테 넘어가는 것은 자주 했었어요. 한국은 오히려 독립된 거예요. 예, 저 말이 되죠. 이제 그 말이 저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는 중국어 쓰는 거. 중국어는 자 사실은 역사상 위대한 언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 중국어하고 라틴어. 저 중세에 유럽에서는 다 라틴 썼잖아요. 저 영국 사람은 영국말 하면서 공부는 라틴어로 공부했죠. 독일에서는 말로 독일말로 했다가 공부는 라틴어로 했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말 했다가 근데 공부는 라틴어로 좀 했죠. 중세에. 마찬가지로 저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저 중국어 저 한국에서도 썼고 일본에서도 썼는데 근데 재미있는 게 혹시 어떤 중국 사람은 저 우리 언어 우리 중국어 오래전서부터 썼다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무슨 거짓말이냐면은 저 고전 문학, 고전 중국어하고 현대 중국어. 현대 중국어는 그들의 말로 바이화. 바이화이라는 말은 저 백화, 한국말로 백화인데 바이화인데 바이화는 저 일반 대화, 일반 쓰는 말. 일반 쓰는 말, 저 중국말하고 저기 저 고전 문학하고 좀 달라요. 서로 이해도 안 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중국 사람이 옛날 저 공자나 누구 옛날 저 현명한 사람을 저 공부하려고 한다면은 고전 언어로 공부해야 되겠지요. 예, 근데 고전 언어로 안 해요 중국서. 저 현대 말로 바이화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그러니까 고전 언어하고 현대 언어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저 유럽이나 저 아시아나 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국 사람은 우리 오래전서부터 똑같은 말 했다 한다면은 틀립니다. 이거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서부터는 그 옛날 말 썼어요. 저 고전이라는 말을 좀 썼죠. 그러니까 그만큼에도 저 한국 사람이 옛날에 고전 언어를 쓰는 것과 중국어 고전 쓰는 것과 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옛날 말, 저 그거 공부했었다고
틀림없습니다. 저기 저 재미있는 게 우리 한국에 왕조실록 있잖아요. 왕조실록. 나는 왕조실록을 많이 공부했어요. 왕조실록 가운데 재미있는 게 그 저 실록은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왕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왕하고 신하하고 어떤 일 관계에 대화하는 거예요. 또한 신하 서로 이렇게 말을 다툼해 가지고 왕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실록에 사람들이 우리는 중국 아닙니다 해요. 일편은 중국을 따라가야 된다. 일편은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그거 본다면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관계는 아주 밀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지나 한국 사람은 우리가 중국 사람 아니다 하는 것은 아주 설득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이 관계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안 했습니다만은 재미있는 게 한국에 문과 제도가 있었잖아요. 문과. 근데 한국에 문과 제도 외에 문과 제도는 말하자면은 박사 아주 제일 높은 거라고 할까. 그 밑에는 석사 비슷한 거 있었어요. 석사는 또 저 아래는 저 잡과. 잡과는 저 아마 학사 비슷한 거예요. 저 석사 비슷한 것은 저 사마 시험. 사마는 두 가지 있었잖아요. 생원하고 진사.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진사 관계예요. 중국의 제일 높은 시험은 진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여러분 중국 친구를 만날 때 예, 우리도 진사 있어요. 근데 우리 진사는 둘째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문과이라고 합니다. 진사는 그러니까 중국의 진실은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생원 진사 외에 위에 문과도 있습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좀 제가 생각한 거예요. 중국에는 모든 거 중국 사람은 모든 것이 중국에서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가운데 나라다. 뭐 항상 유교, 뭐 불교, 뭐 모두 중국에서 나왔다 하면서도 사실은 중국에서도 수입품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주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유교는 중국에서 나왔죠. 네. 근데 지금 중국에 공산당 하잖아요. 공산당이 유럽에서 나왔잖아요. 모택통 만든 거 아니에요. 모택통은 많이 이용은 했지만 유럽에서 온 거예요. 이것도 역시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모든 걸 중국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가끔 말이 있긴 있는데 좀 틀린 말씀이죠.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을 존경했죠. 아주 형님처럼 존경을 했는데 근데 그 상대방의 중국은 한국도 존경을 했었어요. 낮춰보는 것보다도 물론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를 낮춰보는 거 있어요. 근데 주로 중국에서는 한국을 존경을 했고 예를 들면은 조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공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가치는 보통 세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국은 중국에 있어서 그 초공이 좀 많이 다릅니다. 로마 제왕 때, 로마 제왕 때는 로마에서는 다른 나라를 잡아먹을 때 그 초공을 많이 먹잖아요. 원칙은 50%예요. 다른 나라에 잡으면은 거기서 세금, 초공을 한 50% 잡아먹어요.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은 초공을 바칠 때 답변을 좀 해요. 또 저 답례라는 것이 우리 한국은 중국에 선물 줄 때 한국은 중국은 반대로 한국에서 선물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공이라는 것은 일종류의 무역이었습니다. 무역이에요. 이것을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조약상으로 나라와 나라의 조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약상으로 한국은 중국으로 초공을 3년에 한 번씩 바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식년이에요. 식년. 한국에 중국 달력에 따라 3년마다 식년이 있습니다. 식년 때 식년이라는 말은 식이라는 말은 의식할 때 행사할 때 그 식년이라는 말은 중요한 행사 세 개 있었습니다. 한국에 식년할 때 하나는 중국에 초공 바치는 거, 하나는 인구 조사, 그러니까 허적 확인한 거, 또 세 번째는 시험 보는 거, 과거 시험. 원래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사마 시험은 꼭 3년에 한 번씩 해요. 근데 문과는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했었어요. 원칙은 3년 한 번씩이지만 그 10년 때 초공을 바치는데 근데 초공은 무거운 세금 같으면은 골치 아프게 어렵게 물건을 모으서 바치는 거 하는데 근데 사실은 한국서 물건을 중국에 갖다 주면 중국은 물건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한국서 초공을 3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건데 저기 몇 번 했었습니까? 사실은 1년에 3번 했습니다. 3년에는 9번 했습니다. 초공을 바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초공 바치는 거 무슨 세금 바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금은 여러분 세금 1년에 한 번 내야 되잖아요. 뭐 또 1년 동안에 계속 내지만 1년에 한 번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 안 낸 것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세금 내는 거 좋아합니까? 좋아 안 하죠. 되게. 근데 왜 한국서 3년에 한 번 초공을 보내야 되는데 근데 1년에 세 번 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이냐면은 초공 내는 것은 중국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냥 신하들 대사님이라고 할까? 옛날 지금은 대사님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 한미 대사님, 뭐 주미 한국 대사님 이렇게 그 상대 나라에 가서 사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래요. 옛날에는 대사님 갔다가 오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사님
저 중국 갈 때에 아주 저 여러 사람 모아서 물건을 모아서 저 중국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책임 같으면은 싫어하는 책임 같으면은 저 안 가기로 하겠죠. 또 핑계를 세워서 못 간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안 그래요. 저 자주 가고 싶어요. 또 무슨 핑계 있을 때마다 간다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왕이 저 아들 낳았어요. 저 세자 낳았다. 아 좋다. 우리 중국 가서 저 보고 합시다. 그거요. 또 세자가 결혼한다고 할 때 아 좋다. 우리 중국 가서 보고 합시다. 저 또 불쌍한 일이 있을 때 저 왕의 부인 누구 저 죽으면 아 슬프다. 우리 중국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 중국에 갑시다. 어떤 핑계로 1년에 한 3번 정도 이거 평균으로 저 1년에 3번 정도 중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갈 일이 있을 때에 저 조금 바치는 거예요. 조금 바칠 때는 선물도 받아요. 그런 일종의 무역 대선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중국 친구하고 저 오해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저 옛날에 한국은 조공을 바쳤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옛날 중국은 아주 광범하게 한국을 저 초하는 저 존경하는 나라로 좀 했었습니다. 또 그 관계로 어떻게 중국하고 한국하고 좋은 관계가 가지느냐 하면은 임진왜란 때 그 중국은 상당한 군력을 좀 보냈습니다. 육군도 보내가지고 또한 해군 아주 상당한 해군도 보냈었습니다. 한국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아주 좋았다고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안 좋은 면은 있어요. 인터넷에 본다면은 젊은 중국 애들 한국을 욕해요. 또 젊은 한국 애들 중국을 또 욕해요. 이런 것은 좀 안 좋은 일인데 옛날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었다고 좀 생각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가이드로 하시면서 중국 사람 오신다면은 이상한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제가 좀 이것을 좀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현대에 어떤 관계가 있어도 옛날에는 서로 존경을 했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좋습니까? 오케이. 아 그것은 저 중국 관계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국 역사를 새롭게라는 소리가 제가 보는 입장으로 한국 역사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좀 아시려고 한다면은 저의 유튜브 채널 보세요. 제가 아주 창피 없이 제 선전을 하려고 하는데 제 유튜브 채널은 한 80 정도 그거 했어요. 영상을 좀 했는데 그 영상을 여러 가지 관계로 하는데 하나는 이거 관계했어요. 제가 요새 우리 한국 친구들에게 한국 역사를 좀 새롭게 보자 한 거요. 한국 역사는 상당히 평화스러운 역사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또 이것은 여러분의 아는 역사하고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반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역사는
비참한 역사라고 해요. 또 뭐 저기 침략을 많이 당했고 전쟁이 많고 저 이런 소리가 많이 하는데 난 이 반대 의사입니다. 저는 한국 역사를 56년 동안 공부해 왔는데 한 환갑 때까지는 나는 좋은 학생 해야 되겠다고 했었습니다. 난 한국 역사는 한국 사람 배우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해 왔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난 순종적으로 저 한국 역사는 이렇다. 한국 사람은 한국 역사를 이렇게 하니까 나도 저 아주 좋은 사람, 좋은 학자 되려고 그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해 왔는데 한 환갑 때까지는 한 10년 전까지 저는 따라갔다가 근데 모순이 많아요. 모순 좀 그 가운데 해당치 않은 포인트가 아주 여러 개 있었다고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환갑 때쯤 조금 전후 난 내 나름대로 한국 역사 하겠다 결정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국 역사를 해도 한국 사람은 욕해도 싫어해도 제가 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난 놀랍게 한국 사람이 좋아해요. 제 하는 해석은 쉽게 말하면은 저는 저 신문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저 비참한 역사 하지 맙시다. 저기 저 피해자의 역사 하지 맙시다 한 거요. 어디 가지나 여태까지 공부해온 한국 역사는 피해자의 역사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납시다. 피해자를 좀 생각하지 맙시다 한 거요. 어떻게 하냐면은 난 10가지 저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 10가지를 본다면은 이거 저 받아들이신다면은 아 우리가 피해자 아니구나 하시면은 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피해자 역사 있느냐 하면은 제가 처음 한국 갈 때는 1965년도였습니다. 11월 27일. 그때 한국 가는데 1965년은 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때는 되게 가난해요. 되게 가난해요. 아직도 유교 사변을 별로 회복되지는 아직 안 했었는데 박정희 시대에 중간인데 별로 성공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수입 사람당 1년당 125불입니다. 얼마나 가난해요. 먹고 살기 위해 애를 썼다가 여러분 저 식당 가면은 부대 음식 이제 뭐지 부대 정식 뭐지 부대찌개 매치게 그래 부대찌개 부대찌개 먹잖아요. 난 그거 싫어요. 아주 싫어요. 왜너 먹기 힘들어요. 왜? 왜냐면은 제 친구들 진짜 부대 찌개를 먹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미군 부대에 버리는 음식을 여러 가지 버리는 음식을 일반 사람이 먹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 그만큼 불쌍해요. 제 아주 친한 친구가 네 부대 음식 먹는 거 아주 감사했죠. 좀 굶어 가는 것보다도 또 그 부대 음식은 이렇게 우리 나누어서 일부 조금씩 먹는데 우리 담배 공초를 좀 빼서
먹는 거예요. 담배 꽁초를 빼서 그 부대 음식을, 부대 찌개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해요. 근데 현대 한국 저 젊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만큼 제가 한국을 이렇게 승진해 가는 거, 발전해 가는 거 좀 봤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그동안 역사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말은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역사 있는 거예요. 왜? 역사는 옛날 것이 아닙니다. 저 역사가 아닌 사람은 오해가 많이 하는데 역사는 옛날 거 아니에요. 역사는 옛날 것이 우리 현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가 또 불쌍한 나라가 또 전쟁터 한 나라가 역사를 설명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폴란드에서는 소련에서도 싸우고 독일에서도 싸우고 양쪽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저 역사는 왜 이렇게 싸우느냐? 우리 중간에 있다 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한 거예요. 저 폴란드가. 또 다른 여러 나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한국은 제가 처음 한국 갈 때 불쌍한 나라예요. 불쌍해요. 틀림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좋았어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근데 그 역사는 불쌍한 나라니까 역사는 불쌍해요. 역사는 왜 저 우리 침략을 많이 당했느냐. 또 불안한 20세기의 한국 분단된 유교 사변한 저 20세기 저 일제 저 강점기 한 역사, 이 불쌍한 나라가 불쌍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은 불쌍한 나라가 아니죠. 지금은 저 코레 싸움의 새우가 아니죠. 한국은 새우는 아니에요. 역시 코레입니다. 한국은 코레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역사는 새우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새롭게 역사를 저 쓰시는 거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관계로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고자 하는데 아직 제 유튜브 채널에 우물파괴 개구리 채널에 저 아직 안 했는데 할까 말까 해요. 그것은 아주 솔직하게 요새 국수주의자 하는 역사 새롭게 쓰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다고 생각됩니다. 아, 무슨 소리냐면은 그 국수주의자들 환단고기, 당근 이야기 이런 것은 환단고기는 위조입니다. 위조예요. 진담은 안 해요. 우리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아직 아는 길이가 없는데 근데 너무나 국수주의자 우리나라 위대하다. 만주당은 우리 당이다. 다음 순서는 만주당은 우리 당이니까 우리 잡아먹읍시다 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틀립니다. 이거 근거가 없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역사를 올바르게 쓰려고 한다면은 지금 극우파는 국수주의자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지만 또 그들이 저 일반 역사가 저 어떤 비평을 하냐면은 저 일제 시대는 아직 식민사관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식민사관이 있다는 거 생각돼요. 아직까지 일제 시대부터 나오는 역사관, 그러니까 시민사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주 끄그처럼 환단 거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를 그대로 사실을 본다면은 해석을 다르게 한다면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좀 하고자 하는 거요. 또 그것은 제가 여기 top 10 리스트라고 써 있잖아요. 오늘은 이거 자세하게 못합니다. 2시간짜리가 있어도 이거 좀 자세하게는 못하는데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이거 10개 있잖아요. 또 이따가 또 몇 개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제 영상 있습니다. 제 비디오 하나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우물밖의 개구리 보신다면은 그거 있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을 위해 간단하게 이거 하나하나씩 합시다. 여기 저 빨간 글 있잖아요. 저 longest dynasties. 그러니까 역사상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일 길고 긴 저 왕조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근데 이것은 저 뭐 한국에 주로 신라에서는 고려에서는 조선으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외에도 부여, 고구려, 백제 있는데 거기도 오래 간 거예요. 이것은 연결한 거예요. 연결해요. 신라에서는 고려, 고려에서는 조선으로 이렇게 하는데 길잖아요. 기간을 이렇게 맞춘다면은 뭐 거의 1000년이잖아요. 또 한 500년, 500년. 야, 여기 재미있는 게 신라는 992년이잖아요. 고려 조선 합치면은 그저 수학으로 합친다면은 992년이에요. 고려하고 조선은 992년. 신라는 992년. 아주 대단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기 오늘 저 중국하고 비교하는데 중국의 왕조가 이렇게 돼요. 몇 개입니까? 여기 24개입니다. 여기. 우리 한국에는 똑같은 기간에는 세 개. 저 중국에는 또 제일 긴 것은 제일 앞자리 샤상조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주로 대부분 신화입니다. 신화. 정확한 역사는 아닙니다. 정확한 역사서부터 시작한다면 제일 길고 긴 왕조는 당 나라예요. 또 그 다음에는 명나라, 그 다음에는 칭, 청나라 이렇게 되는데 한 나라도 있었고 근데 중국의 제일 긴 왕조가 250년입니다. 한국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식민사관의 일부입니다. 식민사관, 무슨 소리냐면은 일본에서는 한국을 보고 낮추려고 할 때니까 중국의 길고 긴 왕조가 안 좋다 해요. 여러분 가운데 길고 긴 왕조는 안 좋다 생각하는 사람은 틀립니다. 이것은 일본의 사고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자꾸 싸움이 있어야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사무라이 이렇게 싸워 가지고 새로운 왕조 거기도 왕조 없어 거기는 뭐지 바쿠부 막부 그거죠 일본에 비교한다면 일본 사람은 한국에 비교한다면은 이렇게 길고 긴 왕조가 힘 없고 부패됐다 무능하다 이렇게 한 소리인데 틀립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기 제니가 50분 하다가 10분 쉰다고 하십니까? 아, 네, 교수님 지금 아마 계속 이어서 하시면은 좀 힘드실 것 같고 화장실이랑 물도 좀 마시고 이렇게 옳지. 네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한 10. 거의 8시에 네.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난 5시에 만납시다. 네네. 네, 5시에 뵐게요. 오케이, 쉽시다. 네네. 저기 컴퓨터 그대로 하... 난, 네, 그냥, 하도록... 그냥 두시죠, 뭐. 네네. 그래, 그래. 소리, 네, 소리만, 네. 네. 네, 그래요. 그래 갑시다. 10분 있다가 봅시다. 지금 29명 오셨네요. 네. 원래는 지금 한 35명 넘게 약속을 했었는데 네. 다들 뭐 일이 있나 봐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요새 Zoom 강의를 좀 해요. 아, 그러세요? 어느 때 아주 몇백 명 있겠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30명이에요. 근데 그... Zoom으로 네. 재미있는 거 몇 개 했어요. 얼마 전에 저기 저 통일 한국 통일 저 연구하는 저 집단인데 네. 여기 저 콜로라도 계시는 분들이에요. 콜로라도는 저의 유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콜로라도 교포 길이인 줄 알았는데 네. 저 시작하기 직전에 콜로라도는 네. 아니고 온 미 대륙에 있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 지부 멕시코도 있고 저기 브라질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저 카리비안 도미니칸 리퍼블릭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 있었는데 Zoom으로 온 미 대륙으로 저 대화 저 강의를 한 기회가 있었는데 Zoom은 너무너무 재밌어. 아, 저희가 지금 그 질문을 중간에 뭐 같이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혹시 아, 좋죠. 계속 좋죠. 말씀하시는 그래. 게 혹시 그러면 그리고 뭐 다들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 혹시 편하시면 영어랑 같이 그냥 섞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케이. 네. 그래야죠. 네. 네, 지금 혹시 한국말 쓰실 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그래요. 맞아요. 네. 일단은 영어도 하시고 뭐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는 분들은 뭐 저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남겨두셔도 되고 예. 또 지금 뭐 잠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예. 제 문제는 난 채팅 채트로 보고 네. 싶은데 네, 제 보기에는 채트가 4개 들어와 있죠. 근데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 네. 커서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채트 보는 거 좀 힘든데 저 제니가 그 질문을 요약해서 저 네, 저한테 네. 알려주시죠. 일단 지금은 뭐 다 강의 재밌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단 그 저기 교수님 유튜브 채널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아, 잘했어, 잘했어. 네네. 네네. 예. 일단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은 좀 보내주시고 제니가 저한테 알려주시죠. 그런 방법으로 하죠. 네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해도 좋고요. 네. 예, 난 저 강의를 듣는 사람 같으면은 Zoom에 듣는 사람 같으면은 채트를 볼 수 있는데 네. 이 저 컨트롤 할 때는 저 그거 잘 안 됐어요. 예, 맞아요. 이게 아시네. 인터랙션이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강의 하실 때는 그래요. 화면이 두 개가 있어야 돼서. 예, 특별히 저기 파워포인트 있을 때. 네, 맞아요. 파워포인트 없이 그냥 강의를 하면은 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아 여기 코멘트가 또 몇 개 들어왔구나. 난 숫자가 보는데 코멘트를 못 봅니다. 예. 일단 제가 일단 교수님 유튜브 주소 해서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네네. 나는 저 그 유튜브 관계 말한다면은 난 조금 성공적이에요. 저 9만 몇천 명 있습니다. 저 구독자. 오,
많이 늘으셨네요. 네. 그때 조금 있으면은 10만 명 돼요. 아, 조금 있으면 이제 그 10만 실버 브로드. 예. 예. 근데 네.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네. 돈 번다고 생각한데 난 돈 못 벌어요. 왜냐면은 제 광고를 안 해놓으셨어요? 제작 팀 있어요. 아. 그 편집하는 친구도 있고 또한 자막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하시니까 작년에 나는 저 6,000불 벌었어요. 6,000불. 6,000불 벌었는데 8,000불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500불 정도 했어요. 작년에. 아, 그럼 올해는 더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 근데 사실은 제가 조금 마이너스 해도 되는데 왜냐면은 제 유튜브 하는 목적은 돈 벌기 위한 거 아니고 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요. 오케이. 한 2분 남네. 저기 여러분은 저 가이드 하시는데 지금 저기 저 손님 있어요? 한국에 오는 사람 없지요? 아, 예, 지금은 뭐 거의 없는 거고요. 지금 아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서 디프레스가 많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 지금 혹시 그 여러분들 질문이 지금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교수님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좀 채팅창에 좀 미리 넣어주시고. 그것도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준비해 주시면 예. 이따가 한꺼번에 모아서 질문 시간 만들도록 할게요. 예, 그러주세요. 저 일반 Zoom 강의를 하면은 제가 직접 chat 볼 수가 있는데 PowerPoint 하면은 그거 없어져요. 좀 힘들어. 네, 제가 이정화 씨를 지금 보는데. 저 해경은 진짜는 아니죠. 저기 저 그림이죠. 아 사진 제가 찍은 거예요, 교수님. 아주 좋 아주 멋있어요. 네, 이거 제 작품이에요. 네, 새예요. 아 멋있어요. 네, 아유 한국말 너무 잘하셔서 제가 괜히 왜 감사하죠? 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나보다도 you probably speak English better than I do. 사실 그 더 깜짝 놀라실 거는 교수님이 한국말 잘하시는 것보다 네. 왕도 실록을 읽을 한자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족보가 전공이시잖아요. 우리 그 또 족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족보를 읽고 이걸 할 정도라는 거는 정말 뭐 그냥 천자문 배워갖고 될 실력이 아니니까. 네, 하늘 전다. 대단하시죠. 누를 황 지부 집주 네 그런 거 있어. 아, 오케이 시간이 됐죠. 지금 네, 네. 시작할까요? 네, 자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여러분 질문 있으면은 채트로 해가지고. 제니가 저한테 알려주실 거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 할 때 Zoom은 파워포인트 하면은 채트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은 제니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해볼게요. 또 제니 중간 중간에 재미있는 질문 있으면은 알려주시고 네. 그렇게 아니면은 그때 저 질문 시간 할 수도 있을 거요. 네. 근데 두 번째, the peaceful transition from dynasty to dynasty.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왕조가 길고 긴 왕조가뿐만 아니라 왕조가 너무 갈 때는 평화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야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야서는 저기 저 누구냐면은 김유신. 김유신이 가야 사람이에요. 김유신이 누구죠?
신라 통일의 장군이잖아요. 신라의 통일의 장군이신데 가야 사람입니다. 마지막 가야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신라에서 장군 하셨는데 분명히 신라가 가야를 호흡했습니다. 포용했습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김유신의 누나가 김춘추하고 결혼했잖아요. 또 신라가 상당한 이렇게 계층 사회가 아닙니까? 뭐 성골, 친골, 육두품, 평민, 노비 한 사회 아닙니까? 어떻게 항복한 나라 가야 신라하고 왕실하고 결혼하는 거야? 이거 아주 놀라운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잘 보이는 거 아닌데 어떻게 그 가야가 저기 신라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김 씨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다시. 네, 하여튼 가야는 가야 김 씨하고 신라 김 씨하고 이렇게 서로 결혼한 거예요. 또한 신라에서는 고려로 넘어갈 때 후고구려, 고려는 후고구려 했잖아요. 원래 후고구려는 신라의 보호자 했잖아요. 후백제에 대해서 하고 나서는 고려도 신라를 합병한 거예요. 정복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백제는 망했죠. 백제의 지배층 8명 있습니다. 그 여덟 성씨는 한국에 지금 없습니다. 못 찾아요. 아주 완전히 멸망되는데, 근데 신라에서 고려로 연결한 것이, 또한 고려에서는 조선으로 연결한 것이, 우리 일반 역사에 신민사관으로 왕조가 무너질 때 혁명이 있다, 새로운 왕조가 나온다 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틀립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려에서는 조선으로 넘어갈 때 이성계 씨가 위화도 갔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개성에 들어갈 때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싸움은 하루 오후입니다. 하루 오후. 그러니까 금방 나라를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우는 거예요. 물론 4년 동안 뒷면에 준비하다가 4년 동안 싸움은 안 해요. 그 싸움은 하루 오후입니다. 또한 죽는 자. I think that the measure of the change of a dynasty is how long was the war for the new dynasty and how many people died. 여기 글 있잖아요. 조선은 고려를 망할 때는 금방이에요. 전쟁이. 또 몇 사람 죽었느냐 하면은 별로 사람은 죽진 않았어요. 최영 씨가 죽었죠. 최영은 이성계하고 원수인데, 또한 정몽주도 죽었잖아요. 또 장왕, 의왕 죽었는데 그 외에는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또한 많은 사람이 아이고 왕씨가 죽었잖아요 해요. 아닙니다. 왕씨가 일부만 죽었어요. 그 남은 왕씨가 조선에서는 번성했어요. 10명 왕씨는 문과 급제했습니다. 25명 조선 시대에 사마 시험은 급제했습니다. 그런데 왕씨가 완전히 멸망된 거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왕씨, 고려 시대의 왕씨는 2만 5천 명 남아요. 다른 나라는 좀 달라요. 다른 나라는 왕조가 하나 무너지면은 그 왕가, 그 왕씨 없어지는 거예요. 백제처럼 백제는 없어졌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 새로운 왕조가 나올 때 그 먼저 왕조가 없어집니다. 한국은 안 그래요. 사실은 저 조선 왕조가 고려 왕조에 연결된 거예요. 신라에서는 고려로 연결한 거예요. 사실은 한 1500년 동안 같은 지배층이라고 좀 주장합니다. 세 번째, 침략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배운 거하고 180도 다릅니다. 제 보기에는 침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제 보기에는 큰 침략, 진짜 침략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임진왜란하고 몽고의 고려시대 침략이에요. 그 외에는 별로 침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이고 뭐 정묘호란, 저 병자호란 있잖아요. 만주하고 호란 있잖아요 하는 건데 그거 별로예요. 그거 별로예요. 거기서는 사람을 일반 사람을 막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주에서는 한국을 조선을 우방을 만들려고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은 우방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또 한국은 왕실에 항복했죠. 일반 사람은 별로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묘혈안 1627년에 저 왕이 항복해가지고 청나라 인정하겠다 해가지고 몰래 명나라로 연락했잖아요. 바다로. 육지로 못 가니까 바다로 연락했으니까 북벌하자. 북으로 전쟁 좀 하자 했는데 명나라가 그때는 너무 부패돼서 너무나 왕조가 오래됐고 힘이 없었어요. 또한 양쪽 중국하고 조선하고 일본 때문에 많이 약화됐었어요. 그러니까 북벌은 못했고 만주는 발견했어요. 한국 왕이 조선 왕이 배신해가지고 명나라 갔다는 거 아는데 다시 침략했죠. 이제는 남한산성 좀 더 싸움이 있었는데 왕이 또 항복했죠. 그런데 이때 항복할 때는 왕세자 세 명은 만주로 보냈죠. 그런데 창피한 일이지만 아주 침략에 있어서 임진왜란하고 180도 다른 침략이에요. 몇 사람 죽었느냐 하면은 만주 전쟁에는 많은 사람 죽지는 않았어요. 임진왜란 때 200만 명 내지 400만 명 죽었어요. 그 전쟁은 세계 역사에 그때까지는 제일 큰 전쟁이에요. 사람의 피해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침략은 무조건 많다. 다 똑같다 하는 것이 하지 맙시다. 진짜 큰 침략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 다른 침략은 별로 크지는 않았었어요. 여진하고 기탄하고 싸우는 거, 경제선에 싸우는 것은 그 경제선 싸움이에요. 큰 싸움은 아닙니다. 아, 또한 재미있는 게 우리 오늘 중국하고 관계 얘기하는데 중국은 한국을 한 번도 침략은 안 했다고 제가 주장합니다. 그 말은 수나라, 탕나라는 고구려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 문제인데 그것은 주로 만주에 싸우는 땅이지만 만주 땅에서 좀 싸우는 일이지만 근데 수나라, 당나라, 고구려의 싸움 을지문덕하고 이겼어. 고구려 쪽에 이겼어. 이기는 침략하고 지는 침략하고 좀 다르죠. 또한 임진왜란 일본하고 싸우는 건데 어느 쪽에 이겼습니까?
한국은 이겼죠. 일본은 이기는 거 안 해요. 일본은 치었습니다. 크게 치었다가 얼마나 크게 치었느냐 하면은 저 거기 저 히데요시가 왕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토카가와 들어왔죠. 근데 한국은 이겼으니까 왕조가 계속 저 연결된 거예요. 저 중국에도 저 왕조가 바꿨죠. 네. 저 중국에도 그 임진왜란 때문에 명나라가 망한 거예요. 저 만주 때문이지 않아요. 만주는 한국보다도 작은 나라예요. 한국은 그때에 저 명나라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한국은 만주보다도 큰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저 임진왜란 때는 아주 커다란 싸움이었는데 그 저 세 개의 나라에 싸우는데 중국 나라, 일본 나라는 저 왕조가 바꿨고 한국은 유지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국은 신라하고 저 연결해서 저 the 신라 Tang Alliance이라는 것이 신라에서는 하자하는 거요. 중국은 일부러 침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Alliance로 저 연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침략은 아니에요. 또 당나라하고 저 신라하고 백제 잡아먹고 거기로 잡아먹는 다음에 신라하고 당하고 싸웠죠. 근데 그 싸움에는 신라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당나라는 당군인은 당나라 가서 저 서로 저 인정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훌륭한 역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피해자 의식으로 생각하면은 창피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피해자 의식을 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또 침략이 많이 당했다는 것은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900번, 어떤 사람은 몇천 번 침략 당했다는 것은 이거 저 장난해요. 이거 저 진짜 말은 안 해요. 저 900번 침략 당했다는 것이 저 해적 와 가지고 저 해적이 와서 바닷가에 한 마을에 쌀 한 가마, 돼지 한 마리, 저 아가씨 하나 납치하고 이렇게 도망하는 해적은 해적입니다. 이것은 침략 아닙니다. 모든 것은 침략이다 하는 것이 저 피해자의 정신이다. 여러분 그거 떠납시다. 제 주장입니다. 네. 네 번째,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때 문교부, 제가 옛날에 저 한국에 살았을 때 한 7년 동안 풀브라이트 책임자 했었습니다. 그때 문교부하고 저 접촉 많이 했는데 문교부 국장님하고 한 번 식사했는데 이 소리 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 안 했다는 거. 그 국장님이 어깨를 좀 내리고 머리도 내리고 네, 우리 너무 불쌍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 못했죠. 이렇게 했는데 안 됩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다른 나라를 침략 안 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끝나고 조선은 복수하기 위해서 일본을 침략할 수가 있었잖아요. 몽고시대 원나라 때 한국 배 만들어가지고 저기 저 일본을 침략해봤잖아요. 그때는 카마카지 사건 두 번 있었잖아요. 저 일본은 저 침략을 몽고가 침략을 못했는데 저 배 만들고 일본을 침략할 수는 있습니다.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제 생각에는. 한국은 왜? 평화스러운 나라니까. 평화스러운 나라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중국하고 경계선이 안 바꿨다는 것. 7년 동안. 이거 보세요. 압록강이 이 지구에
제일 오래 가는 경계선입니다. 유럽에는 경계선 본다면은 오고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저 유럽에는 그래요. 지금도 유럽에는 이 경계선 이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엉터리 많아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오래 갔었는데 한 몇백 년, 한 7, 800년인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산맥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천년 가는 압록강이 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제는 중국하고 관계가 많이 하는데 중국은 한국을 잡아먹었으면은 그 압록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그 경계선도 움직이는 거 안 했어요. 경계선은 그대로 오래오래 했잖아요. 지금 구구파 그 국수주의자의 말은 만주당은 우리 당이다 한 사람인데 이거 싸움터예요. 그 소리가 좀 그거 할 필요가 없고 천년 동안 이 압록강이 한국을 보호했다. 한국은 한국대로 보호했다는 것은 또 두문강도 600년 정도 되는데 그것도 오래 가는 경계선입니다. 이것은 좀 재미있는 거예요. The graves of the kings were not robbed. 그러니까 신라의 왕릉 도굴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일본에서는 저기 임진왜란한테 두 개의 조선 왕조 왕릉을 도굴했습니다. 근데 주로 그 신라 왕릉을 독을 안 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어떻게 발견하냐면은 제가 아까 우리 오늘 시작할 때는 박종 씨, 셰런 파크하고 안병주 씨, Vivian An하고 가이드를 해가지고 제가 많이 답사했는데 어느 날 이곳에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경주 오릉 Five Tombs 거기 혓꽃에 능이라고 왕능이라고 생각되는데 저기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제가 여러 사람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 왕능 박혓꽃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친구가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저기 교재 쓰는 사람들 편집하고 교재 쓰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고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 왕릉을 언제쯤 도굴당했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때에 이정욱 교수와 같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정욱 교수 아주 신뢰 전문가인데 우리 답변은 아니 왕릉은 도굴당 안 했습니다. 그 고고학자가 참 그래요? 좀 안 될 텐데 보통 도굴당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그 사람이 애굽하고 중동에 공부하는 고고학자인데 거기서 중동에는 도굴 안 한 무덤 없어요. 또한 저기 애굽에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도 독을 해요. 또 어느 때 그 사람의 말은 왕조가 끝나기 전에도 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라의 왕릉을 독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안 해요. 독을 한 거 안 해요. 몇 개 한 여섯 일곱 개를 발굴을 했는데 고고학자들 그 속에는 완광, 뭐 보석, 막 다 있는 거요. 독을 당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고고학자가 이야 한국 역사는 진짜 평화스러운 역사다 했어요. 나는 이미 이분들에게 한국 역사는 평화스러운 역사라고 강의를 했는데 그 친구는 나를 보고 아 피터슨 교수 말이 맞다 이렇게 평화스러워서 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또한 그 외에도 한국 사람은 선조들 존경을 해요.
우리 저 파국을 하는 왕릉이 모르는 왕의 왕릉입니다. 아는 왕릉 같으면은 혁도세 같은 왕릉이면은 그거의 발굴을 좀 못할 거예요. 제 일곱 번째 선비의 문화. 한국에는 사무라이 아니하고 사무라이는 사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싸우기만 아는 사람들이고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라이라는 거. 오히려 선비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유튜브 채널로 하면은 몇 사람은 선비를 좀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안 해요. 선비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전통 사회가 없어질 때에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온다면 19세기 말에 들어온다면 전통 세계는 없어지고 전통의 문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의 사무라이 일본의 사무라이가 현대 새로운 사회에 계신다면 뭘 해요? 사무라이는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나라를 잡아먹는 사람이잖아요. 일본은 20세기 들어오면서 그렇게 했어요. 사무라이 정신을 대만 먼저 먹었다가 한국을 먹었다가 만주 땅을 먹었다가 중국에 들어갔다가 동남아에 들어갔다가 제2차 대전은 사실은 1941년 진주 만세부터 시작한 거 아니고 또 북경하고 싸움 1937년부터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무라이가 망할 때부터는 시작한 거예요. 일본의 정신은 사무라이 정신이니까요. 또 그것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전통 사회가 무너질 때 남는 게 뭐예요? 선비. 선비는 뭐 해요? 싸우는 거예요? 땅을 잡아먹는 거예요? 안 해요. 선비는 새로운 세계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분단한 나라 있어도 남한이라고 해도 아주 성공한 나라잖아요. 경제선으로. 제가 좀 한국 갈 때에 65년도에 한국은 되게 가난했잖아요. 근데 제가 학생 만날 때 학생 전공은 뭐예요? 거의 모두 다 경제학 공부해요. 한국을 발전을 위해 발전을 시키기 위해 공부하려고 이거 선비의 정신이에요. 공부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비를 상당히 존경스럽고 사무라이보다도 아주 100점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아네요? 아주 유명한 속담이잖아요. 무슨 칼보다도 힘이 세다. 그거죠. 한국 선비는 사무라이보다도 힘이 셉니다. 문화상에 몇 년 전에 워싱턴 대학교 한 학자가 여자분 한국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근본적으로 중국 사람은 돈, 한국 사람은 명예, 일본 사람은 세력. 이거 생각하면은 좀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끔 가다가 그 사람 만날 때 명함을 교환하면서 그 어떤 한국 사람의 명함에다가 아주 이력서 뭐뭐 회장 뭐 어디 부회장 어디 뭐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은 진짜 명예 이거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정부는 일반 민간인의 힘으로 한 거요. 저기
제니 저기 저 최미란 씨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 들어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다. 저기 저 한국에는 정권이 저기 저 군인 정권은 안 해요. 고려 시대 초기에 그 최씨 정권 저 군인이지만 또 저 임진왜란 저 유교 사변이 끝나고 저기 저 박정희 전두환의 군인 정권 하지만 주로 한국 역사상에 저 문반 역사로 하는 거요. 문무 아주 정확하게 따지는 거 이것은 양반 되는 거예요. 저기 저 여러분 아시죠? 저기 저 교정에 저 거기 저 at the court you have the civilian officers on the east side on the right and the military officers on the west side on the left. 이것은 양반 한 거예요. 또 아주 재밌게 한국에서는 문무를 아주 균형 있게 좀 잘했었어요. 또 한 가지 저 정권을 말한다면은 제가 저 불안한 것이 가끔 가다가 저기 봉건주의, 봉건 시대 이런 소리 하는데 한국에는 봉건 시대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 사관입니다. 봉건주의, 봉건 일본에서는 봉건주의 있었지요. 또 시민 사관으로 일본 사람은 한국을 낮추려고 볼 때는 봉건주의가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국은 오래전서부터 신라 통일 때부터는 저 중앙 집단 정권이 있어서 사실은 우수합니다. 봉건주의는 발전 계단에 있어서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부가 이 정권이 아주 태란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 이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안 좋은 일 있어도 우리 이것으로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Korea has the longest unbroken chain of slavery in world history. 이 소리는 Orlando Patterson 저기 저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자인데 저 African American 사람인데 slavery and social death이라고 온 세계에 노비 제도를 쓰시는데 연구를 하셨는데 한국에는 노비 제도가 그 연쇄에 제일 길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한국에는 지배층이 안 바꿔서 아래층도 안 바꿨다는 거예요. 지배층은 1500년 동안 안 바꿨으니까 1500년 동안 노비의 해방이 없었습니다. 노비는 원래 전쟁 포로입니다. 어디서나 보면은 노비는 전쟁 포로예요. 원래 저기 미국 포로, 미국 저 아프리카 노비도 노예도 또 여러분 노예하고 노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이 싸움은 지금 안 하려고 하지만 노비는 노비다. 노예는 노예다. 노비는 노예다. A slave is a slave. 이렇게 말씀하고자 싶은데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원래는 포로예요. 영국이나 미국 사람이 배 타고 거기 가는데 아프리카 사람을 발목 잡고 이렇게 배 타는 거 안 해요. 아프리카 왕한테 가서 전쟁에 하는데 포로를 노비를 잡았으니까 하는데 돈 주고 노비를 사는 거예요. 포로예요. 원래 포로예요. 근데 한국에는 어떤 일이냐면은 삼국시대에 서로 전쟁하다가 포로를 잡으면서 노비가 있었어요. 우리 기록 있잖아요. 신라시대에 한 사람, 일반 사람
왕가가 아니고 사람으로 개인으로 3천 명 노비가 있었잖아요. 네. 실라의 노비의 후손은 고려의 노비였습니다. 고려 시대의 노비의 후손은 조선 시대의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제일 오래된 거요.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에 저 정치의 평화를 저 다지는 방법입니다. This is a measure of political stability. The downside of political stability is there is no liberation for the slaves. 이것 한국에도 아주 재미있는 역사입니다. 저기 열 번째, 저 성씨가 많지 않다는 거. 이거 좀 대단히 재미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네. 아니에요. 누구 마이크로폰 좀 뮤트해야 되는데, 아기가 있는데. 저기, 저 김이팍, 제가 한국에 50년 공부해왔는데, 저기 저 누가 김이팍의 설명을 안 했었어요. 다만 남산에 돌 던지면은 김이팍을 맞은다 하는 속담이지만, 왜 김이팍 맞느냐 설명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김이팍 많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당연치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중국에도 왕씨가 많은데 7%밖에 안 돼요. 김씨는 21%이잖아요. 중국의 왕리 창하면은 20%인데 다 합치면은 김씨도 21%예요. 이씨는 15%, 박씨는 9%인데 저기 일본에 사또가 1.5%밖에 안 돼요. 수즈키도 그렇고. 타나카는 1%밖에 안 돼요. 한국에는 250개 성씨가 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10만 개 성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개는 김이팍, 최정, 손하고 배 모두 소로볼 이름이에요. 소로볼이에요. 또한 김은 일부는 저 가야, 수로왕의 후손이잖아요. 이것은 왕가가 또 옛날 지배층은 지금까지 유지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한국의 역사가 평화스러운 역사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가 혼돈하지 않고 바꾸지지는 않고 오래오래 가서 유지하고 평화스럽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왕씨가 이렇게 김씨처럼은 있지는 않아요. 웨일스 가면은 존스 씨는 14%인데 월남은 윈 씨가 많아요. 근데 이거 가짜입니다. 마지막 왕조가 윈 왕조인데 윈 씨가 사람을 좋아하면은 윈이라는 성을 주었습니다. 또한 일부는 윈 씨를 무서워서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왕하고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올라오면 38% 하는 것은 나는 가짜이라고 생각한데 한국은 유일하게 온 세계에 유일하게 성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김이팍은 옛날 왕가입니다. 다른 나라에 옛날 왕가를 없어집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 학교에 유학생 일본 유학생 여자분 하나 만났는데 이름은 뭐냐 했더니 이름은 아이고 지금 잊어먹었어. I'll think of it in a minute. 그 이름은 헤이안 시대 일본 헤이안 시대 후지와라 이름은 후지와라예요. 헤이안 시대의 왕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지와라 헤이안 시대, 신라 시대 왕가였구나 했어요. 그 여자는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저 이름을 아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왕조가 무너지고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당연한 일이에요. 한국에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미파악이라는 것이 남산에서 돌 던지는 것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에 안전했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오케이, 나는 이 탑10 했다가 또 저의 우물파크 개구리 연구소에 유튜브 비디오에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저 보시고 싶으면 좀 더 아직 설득되지 않으면은 이거 하나하나씩 자세한 거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 하나는 1, 2, 3분밖에 안 했는데 저 비디오는 저 15분, 20분씩 했어요. 근데 이거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또 있습니다. 사실은 저 탑 10보다도 탑 12 있습니다. 나는 저 12 pillar, 저 12 pillars이라고 저 12 기둥이라고 좀 생각한데 11번째는 저 종교 전쟁 없다는 거. 이것은 다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한다면은 종교 전쟁이 좀 많아요. 다른 나라에 저 이슬람 사람을 하든지 저 인도에 가서 이슬람 사람은 저 힌두 사람하고 싸웠다가 이스라엘하고 이슬람하고 싸웠다가 아일랜드 가면은 저 개신교하고 저 천주교하고 싸움 있잖아요. 다른 나라 가면은 천주 싸움 꽤 있습니다. 저 역사가 다른 나라 역사 공부하다가 갑자기 한국에 와서 공부하겠다 한 사람이 한국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볼 때 한국에는 종교가 주로 두 개, 고전적으로 지금 기독교 많지만 전통적으로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다 하면은 일반 역사가들이 이거 보고 야 싸움 있겠다 이거 보니까 저기 불교 사람은 머리를 깎고 절에서 가고 뭐 저 혼자 사는 이런 저 종교인데 저 유교는 가족끼리 저 제사할 때는 조상을 위해 저 불교는 다음 세상에 살기 위해 저 유교는 다음 세상은 상관없고 지금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다르다고 불교하고 유교 아주 180도 다르다. 그러니까 싸움이 있겠죠 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없어요. 한국에는 종교 싸움 없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학 요새 통학난이라고 안 하고 통학 민주운동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일부 종교이지만 이것 종교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유교 사변은 종교는 아니지만 의상 이데올로기로 싸움 있다고 좀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좀 근데 전통적으로 종교 싸움 없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12번 어떤 거냐면은 rapid recovery from war and turmoil.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임진 후 한국 사회를 공부해요. 이 책은 또한 이 책은 주로 조선 저기 조선 중기 사회 변동 다음에 여러분 원하시면은 난 유교 한국 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제 보기에는 한국 유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8세기 이전에 유교 또 17세기 이후에 유교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유교를 좀 또 가족 제도하고 뭐 족보 관계 이렇게 공부했는데 임진이라고 썼는데 임진왜란 이후로
아주 회복은 빨리 했었다고 또 놀랍게 회복했다고 생각돼요. 어떤 일이냐면은 왕이 다시 왕이 됐죠. 또 저 벼슬 가지는 사람은 다시 벼슬 가졌습니다. 양반은 다시 양반이 됐고 땅 소유자는 다시 땅 소유했습니다. 일반 사람은 일반 일을 다시 했고 노비는 다시 노비했습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임진왜란보다도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혼란이 크면은 노비는 해방해요. 노비는 도망가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노비는 계속 노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회복은 아주 놀랍게 아주 잘했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몽고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몽고에는 또 원나라가 망한 후로 고려의 왕조가 빨리 회복돼 가지고 회복은 사실은 조선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 원나라가 고려를 많이 약화시켜서 원나라가 무너지고 하루 빨리 조선 왕조가 세운 거 아니고 한 50년 후에 천천히 올바르게 저 조심스럽게 저 새로운 왕조가 세우는데 전쟁의 회복은 한국은 잘해요. 현대에도 그래요. 6.25 사변 때는 경제상으로 우리 맨날 이제 경제 발전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거의 일본과 똑같은 것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한국의 특징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이 저 특별한 한국의 평화스러운 저 기둥, 그러니까 한국에 집 지을 때 지붕서부터 세우잖아요. 이 집은 여기 저 사진에 집이 저 지는 중입니다. 저 그 다음에는 벽을 세우고 저 방을 준비하고 하는데 저 지붕서부터 기둥서부터 시작한데 한국에 이 집은 12개 있습니다. 12 기둥이 있는데 제 보기에는 이것은 한국의 12 기둥의 한국 문화, 한국 문화의 12 기둥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The 12 pillars of peaceful Korean history. 그것은 제 주장인데 시간이 아주 딱 잘했어. 한 5분만 남는데 여러분 혹시 제 말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은 제 유튜브 채널 좀 보세요. Frog outside the well, 우물 밖에 개구리. 이거 유튜브에 찾으시면 좀 나올 건데 이거 하나 하나씩 또 자세한 설명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 여기 보기에는 저 14개의 질문 질문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네. 아 이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보이세요? 예, 이제 저 김미선 씨 아주 미인이신데 최규민 씨 저 남자분이신데 아 그래요 여기 박선영 씨 아주 미인이신데 저 최승환 씨는 나이 드신 분인 것 같대요. 나이 드셨어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손 들으시든지 저 여기 표시 저기 Zoom에다가 손 들으는 표시도 있잖아요. 혹시 있으시면 네 일단 교수님 그 질문이 먼저 3개 정도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이제 일단 창에다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그 사대주의와 그 조공에 대한 질문인데요. 토다이즘하고 트리뷰트 릴레이션하고 정확한 정의를 좀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전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조공 관계였다면
지금의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그러면 어떤 관계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미국과 형제 관계냐 아니면 어떤 관계냐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그럼 한국 역사에 있어서 발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우선 세 가지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Okay. Yeah. Yeah. 보통 드는 질문이에요. Yeah. 먼저 초공 관계. 우리 너무나 초공이라는 것은 낮은 나라에서 큰 나라로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중국은 한국을 인정했어요. 또 감사하게 인정을 하면서 또 저기 초공 바칠 때저 무역으로 저 탐내 우리 한국말로 탐내라는 말 있잖아요. To reciprocate. In English it's a reciprocal relationship, meaning a give and a take. So if you think of 초공 of tribute, if you think of tribute as a one-sided thing.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런 거안 해요. 또 중국은 한국을 위해 생각해 보세요. When they sent so many soldiers to fight the Japanese at the time of the Imjin Weran, that was a huge commitment for the sake of Korea. So it was a balanced relationship, even though it was a big country and a small country. The relationship was balanced. And these days, 참 나쁜 놈들이에요. 어떤 중국 애들 한국을 낮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 또한 한국에도 애들 난 인터넷에서 조금 봤어요. 싸우는 거. 젊은 애들 중국하고 뭐 이렇게 싸우는 거. 이거 안 좋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었어요. 서로 존경을 좀 했었다고 좀 생각되는 거예요. 또한 발해이라고. 난 발해는 언급 안 했죠. 발해는 좀 따로 있고 저기 카야 나는 카야 실라 고려 조선이라고 하는데 실라 분단됐죠. 않나요? 저기 북쪽에는 카야 발해 있었는데 발해는 제 보기에는 한국 또이저 북한이라도 큰 영향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씨가 많이 안 남아 있죠. 발해의 성씨는 뭐예요? 곳이 있다고 좀 하는데 또 많지는 않아요. 한국의 문화는 서러볼 문화입니다. 서러볼 문화예요. 성씨도 그렇고 뭐 주로 그런 것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또세 번째 질문 뭐였죠? 미국과 아, 한국의 관계는 야, 무엇이라고 이거 좀 사대주의 정신이에요. 저 사대주의. 사대주의 정신. 야, 저기 중국하고 관계가 오해해가지고 중국 관계는 사대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사대주의라는 것은 오래되지는 않았었고요. 사대주의는 아마 일제 시대부터 생긴 것 같아요. 한국 일본 사람 이 조선진 중국을 사대주의 하다가 지금 일본 사대주의를 해야 된다고 또 일본은 망할 때는 미국은 사대주의 남는 건데 이 사대주의는 좋은 개념은 아니고 사실은 한국서 쓰는 개념은 그 있는 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주의라는 것은 좀 모르시고 있지는 않았었다고 이것도 시민사관이에요. 그러면 일본 사관으로서요. 사대주의라는 것이 식민사관에서 나온 용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우리나라가 외세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예를 들어서 백제 시대 때, 그다음에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였을 때 이렇게 침략을 하고 다시 외세의 세력과
해서 그 자국민을 그 공격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외국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질문이 왔네요. 이것도 저 사대주의 조금 비슷한 질문 같은데, 저 외세의 힘을 외세라는 말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 사람은 자기 나라가 작은 나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일본에 비교해서 중국에 비교해서 뭐 러시아 뭐 소련 뭐 러시아도 있고 뭐또 미국도 있고 큰 나라 있는데 한국은 작은 나라다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큰 가위를 갖고서 한국 반도를 지도에서는 가위로 좀 잘라가 가지고 유럽으로 옮기면은 한국은 아주 아주 외만한 나라입니다. 저 이탈리아보다도 커요, 프랑스보다도 커요, 독일 하고 약간도 작아요. 저 Great Britain하고 약간도 작아요. 저 한국은 웬만한 유럽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 작은 나라의 정신을 저제 생각에는 버려야 될것 같아요. 저 한국에는 저이 위치가 저 중국 일본 사이에 있으니까. 작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작은 나라 아니고 또한 요새 경제 세력을 보니까 한국은 저 작은 나라 아니잖아요. 저 top 10, top 12 있잖아요. 경제상에. 그러니까 또한 세력보다도 저큰 나라의 세력보다도 할수 있는 거 한국에 할수 있는 것이 아주 많잖아요. 그할수 있는 세력 무슨 말이냐면은 전화가 온 세계의 전화는 아이폰 아니면은 삼성이잖아요. LG도 있지만 또한 자동차 제작작저 차고에 우리 집 앞에 차고에는 자동차 두대 있습니다. 키아 밴 하나 있고 소나타 타입 죄송합니다. 아무리 있어요. 찾아봐도 가지고 계신 음악 중에서 그러니까 저두 개의 자동차 있는데 미국에 한국 자동차 잘 팔려요. 원래 팔릴 때는 값싼 놈이다 했는데 지금은 아주 작아 질이 좋다 좀 해요. 그러니까 세력은 작은 나라이라도 또 작은 나라 아니라고 그분이 했죠. 누구인지 작은 나라 아닌데 아주 힘센 나라라고 좀 생각하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크게 자랑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것도 맛이 없어. 그것도 맛이 없어요. 좀 적당하게 겸손하게 예, 우리 나라가 좀 작은 나라 뭐 있지만 근데 유럽에 만한 나라니까 또한 우리 역사는 아주 대단한 역사입니다. 저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평화스러운 나라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언할 필요는 없고 너무 지나치게 할 말은 필요는 없고 너무 국수주의자의 편으로 할 필요는 없고 좀 겸손하게 네. 우리나라가 좀 괜찮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보기에는. 어때요? 괜찮아요? 네. 저 교수님 두개 질문이 더 있고요. 네. 네, 그 중국이 이제 한국을 속국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네, 그러면은 틀립니다. 중국에서 속국이라고 얘기하는 시기를 언제라고 중국에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청나라야 뭐 명나라 이때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한국은 그다음에 네네. 네, 제가 이거 답변할게요. 네네. 한국은 속국은 아닙니다. 끝. 속국은 아닙니다. 끝. 다른 거 없어. 근데
저 원나라 때 푸마국 했잖아요. 푸마국. 그러니까 저 중국 사람을 보면은 저 원나라 때 몽고 때는 몽고는 중국을 다 잡아먹었잖아. 근데 한국을 잡아먹지는 않았어요. 푸마국으로 했어요. 물론 푸마국이라면은 저 장인 어른하고 저 사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거 좀 네 있었어요. 저 몽고가 그래도 속국은 아닙니다. 속국 할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은 저는 그 일본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데 이게 당연한 건지 일본 사람들이 싫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고요. 일본의 뭐요? 부모 뭐요? 분노, anger. 아, 분노. 일본 사람이나 일본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게 이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감정인지. 저는 저는 요새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기 저 뭐지 저 일본 저 여자들 저 한국 여자들 저 뭐지 위안부. Women. 위안부. 예. 위안부 관계는 난 요새 글을 썼어요. 또 한 세 번 네 번 영상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도 했습니다. 또한 Koreanet, Koreanet 정부의 저 웹사이트인데 난 글을 썼습니다. 난 화를 냈습니다. 그 일본 사람이 이 매춘부다 계약상의 매춘부다. 예, 최근에 저의 사랑하는 하버 대학교 한 저 법대 교수 네. 잘못 램세일이라는 사람인데 좀 잘못했어요. 그 글을 좀 일본에 대한 분노를 저도 분노해요. 또 제 일본 친구들 있어요. 또 제 보기에는 일본은 한 3분의 2는 한국을 이해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편이고 3분의 1은 저 보수파이고 극수파이고 저 일본의 명칭을 두릅비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미친 놈들이에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왜냐면은 저기 저 독일 보세요. 독일은 어디까지나 미안하다고 해요. 어디까지나 나치는 좋은 점 하나도 없다고 해요.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옛날에 뭐 우리 좀 잘했다 뭐 조금 뭐 있지만 뭐 나라가 좀 잘했다고 이렇게 아주 미쳤어요. 모든 나라가 잘못이 있어요. 미국은 월남에서는 잘못했어. 미국은 여러 곳에 잘못한 거예요. 저 요새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또 요새 트럼프 아저씨가 아주 미친놈이라고 지금 생각해요. 완전히. 근데 저 나라를 잘못했다는 것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전혀 못해. 근데 3분의 2의 일본 사람은 인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부가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저도 분노가 있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우리 집에 네. 일본 작품을 못 사요. 우리 집 사람도 나보다도 화를 내요. 나보다도. 그래. 네. 자, 일단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어떻게 한국학 그 60년대 한국이 가난한 시절인데 한국학을 하시게 됐는지. 아, 난 미친 놈이니까요. 미친 놈. 네, 그 동일. 이것을 맞았어. 아니 제가 원래 65년도 선교 사업 했어요. 우리 교회 단체가 2년 반 선교 사업 하다가 다시 일반 생활을 해요. 난 대학 중이면서 한국을 알게 되어서 한국말 조금 배워 가지고
난 학교 들어갈 때 제 친구들 뭐 법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뭐 저 부동산도 하고 뭐 뭐 농사도 하고 하는데 나는 저 이 한국학 해보겠다고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한국의 교육 제도가 왜 그렇게 잘하는가? 또 한국의 가족 제도가 왜 그렇게 잘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저 50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네. 네. 자, 시간이 정말 금방 가버렸네요. 그 여러분들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지금 궁금하신 것들은 그 교수님 유튜브에 가시면 아마 모두 다 그 강의 하나하나 새겨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미국의 유타주는 지금 벌써 새벽 시간인데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해주시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마이크 키시고 박수를 크게 좀 한번 쳐주시고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교수님 한국에 오시면 그때는 우리 오프라인에서 뵙도록 해요. 교수님. 예, 같이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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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얼굴을 안 보여준 사람 몇 사람 있어서 섭섭한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활발하게 미소하시면서 너무 감사한데. 예. 오케이. 네. 다음에 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네. 꼭 뵙겠습니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신명 혹시 반갑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오케이, Jenny. Thank you very much. It was a pleasure to do this for you. 네, thank you. Thank you. 오케이, thank you. 최승환 씨, 감사합니다. All right, I'll give you the messages throughout to Mr. Taylor. Okay. You know the Mr. Taylor? Pardon me? Oh, Mr. You know Taylor? Yes. Yeah, oh yeah, he's a good friend. Yes, yeah. I had some connection with the businesses at the Kapyong Memorial. Oh yeah. I did some video about that. I just did two videos about that. I'm the vice chairman of the committee. Oh, wonderful. Hey, we're going to make a documentary about that. We need to do some fundraising. Okay. I want you to help me with fundraising. Now, someday that's I made a communication. Okay. 네, okay. Thank you. 그 가평 한국 전쟁 중에 그 아주 혁혁한 전쟁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가평에 대한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교수님 지난달에 저희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근데 마침 교수님께서 그 가평에 대한 얘기하는 거를 몰라서 초대를 못 드렸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교수님 이제 그 유튜브 들어가서 열심히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열심히 그쪽 가서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아주 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아무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